쓰면 쓸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공구.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잼툴의 최 실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 작업에 필요한 소모품을 아예 없애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작업 속도 향상으로 인건비까지 대폭 줄일 수 있는 공구라고 합니다. 경량철골 조립. 보통은 이렇게 피스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시공을 하게 되면 석고보드를 부착할 때 피스 머리 때문에 부착이 완벽히 되지 않거나 피스 머리가 나온 부분의 석고보드를 잘라줘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죠. 이제부터 이런 번거로움 완전히 사라지게 할 공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스 시공 없이 완벽한 석고보드 부착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인데요. 에드마의 수동 클림퍼. 다양한 모델이 있고 특히 이 라쳇 클리퍼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테지만 이건 모르셨던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수동 클림퍼 대비 훨씬 편리하고 강력한 충전 드릴용 클림퍼. 작업량이 많은 경우엔 여러분의 피스값이 0원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전완근 통증 걱정 없이 작업 속도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리치가 길어지는 장점을 이용해서 바닥에는 덜 숙여서 작업할 수 있고, 아 이거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팔이 닿지 않는 천장에도 쉽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이 충전 드릴용 클림퍼는 키레스 척이 달린 드릴뿐만 아니라 임팩용 드릴에도 부착이 가능했는데요. 타 브랜드 클림퍼 대비 결착력도 훨씬 강력했습니다. 자, 이쪽이 타사 브랜드 클림퍼로 찍은 쪽이고요. 이쪽은 에드마 클림퍼로 찍은 쪽입니다. 자, 타사 브랜드 먼저 흔들어 볼게요. 와, 네, 흔들림 꽤 있죠. 그리고 에드마, 와, 네,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뜯어 볼까요? 타사 브랜드. 네. 네, 생각보다 잘 뜯기는 모습. 네, 요 정도 힘이면 뜯어졌고요. 에드마. 야. 와. 와. 이거 빠지겠는데 여기서? 와, 진짜. 야. 우와. 오. 와. 네. 들어가는 힘이 확실히 다릅니다. 야, 잘 안 뜯어지네요, 에드마는. 결착력을 결정짓는 부분은 바로 이 특별한 헤드 디자인에 있다고 하는데요. 특허받은 이 교체용 헤드는 타사 대비 최대 1.6배의 결착력을 갖게 되고 타공 시 필요한 힘을 30%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야, 이런 특별한 헤드 디자인, 이런 건 정말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거겠죠. 스터드 클림퍼의 원조이자 86년 동안의 공구 생산 역사가 이런 핵심 기술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야, 이렇게 쓰면 쓸수록 획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에드마의 스터드 클림퍼. 제가 원래는 이 에드마 제품에 대한 관심이 크진 않았었는데 특별한 손님이 저희 채널로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현장에서는 무조건 써야만 하는 이 스터드 클림퍼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프랑스 본사 소속이자 에드마의 아시아 대표님인 티에리라는 분이 저희 채널로 직접 오셔서 스터드 클림퍼 제품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직접 해주셨는데요. 잼툴 채널을 통해 앞으로 더 좋은 에드마 제품들에 대한 소개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야, 아마 티에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좋은 제품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렸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한손 클림퍼와 양손 클림퍼, 백투백용 대형 클림퍼뿐만 아니라 가장 획기적이었던 이 드릴용 클림퍼까지. 오늘은 에드마의 획기적인 발명품 중 하나인 스터드 클림퍼를 살펴봤는데요.
에드만은 스터드 클림퍼뿐만 아니라 수천 가지의 다양하고 획기적인 공구를 생산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에드마 제품들에 대한 잼툴의 리뷰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눔 이벤트는 에드마의 스테디셀러 라쳇 클림퍼를 보내드리겠고요. 정통 수공구 회사 에드마가 이렇게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핵심 인력을 파견하면서까지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게 우리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잼툴의 최 실장이었습니다.